Sherry's back. 네, 셰리 다시 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다음 비디오로 금방 찾아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셰리가 여러분과의 한 약속을 지키고자 오늘은 또 ethics part, 그렇죠, 도덕성 마지막 편으로 또 인사를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이 설명이 오늘 모두 끝날 텐데요.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여러분은 반드시 complete version, 그쵸? Korean with English로 제가 완성편 올려드렸었죠? 이것을 좀 더 듣고 연습하는 것을 또 추천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 또 셰리랑 끝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죠? Here we go. Number 37. Have you ever served in the U.S. Armed Forces? 자, 여기서 보니까 Have you ever served 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런 뜻이네요. 과거에서 지금까지 쭉 물어보는 건데 복무를 한 적이 있었냐 이 말이네요. 어디에서? In the U.S. Armed Forces에서. 그쵸? U.S. Armed Force 하면 뭐였겠어요? 그쵸? 미군이죠. 미군. 그래서 미군 부대에서 복무를 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여러분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있으신 분은 yes 아니면은 no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다음 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number 38. Are you currently a member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자, 여기서 보니까 Are you currently a member? 그렇죠? 말 그대로 현재 member입니까? 이런 말이죠. 무엇의 member냐? Of the U.S. Armed Forces. 그죠? 미군 부대에, 쉽게 말하면 현재 미군 부대에 소속 중에 있습니까? 이런 물음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If you answered yes, yes라고 말을 했을 경우라는 얘기죠. Are you scheduled to deploy overseas, including to a vessel, within the next 3 months? Are you or scheduled to? 말 그대로 뭐예요? 그쵸? 계획이 되어져 있냐 이 말이죠. Are you scheduled to라는 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죠? 보니까 to deploy overseas. Deploy overseas라는 건 말 그대로 move into overseas가 되겠어요. 해외로 배치가 되는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배치될 계획이 있냐 이런 말이죠. Including to a vessel. 그죠? 배를 포함해서. 배라는 것은 뭘 얘기하겠어요. 그죠? Aircraft carrier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배를 포함해서 해외로 배치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Within the next 3 months 내에. 그죠? Within 하면 뭐뭐 내에. 다음 3개월 이내로. 이 말이네. 3개월 이내로 해외에 배치될 계획이 있습니까?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또 Are you currently stationed overseas? Are you currently stationed라는 것은 Are you currently staying overseas라는 얘기겠죠. 현재 외국에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여기 또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으세요. 그죠? 그래서 잘 생각해서 yes, no로 대답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다음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39. Have you ever been court-martialed, administratively separated, or disciplined, or have you received an other than honorable discharge while in the U.S. Armed Forces? 자, 여기에서 보니까 Have you ever been court-martialed? 그쵸? 말 그대로 court-martialed 하면 군법회의에 해부되는 것을 얘기하겠네요. 그래서 군법회의에 해부된 적이 있었거나 administratively separated. 여기서 administratively separated라는 것은 행정상의 이유로 퇴역을 당하는 걸 얘기하겠네요. separated 되었거나 or disciplined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징계를 받은 걸 얘기하겠어요. punishment 하는 거. 그래서 그랬거나 그죠? 징계를 받았거나 아니면 행정상의 이유로 퇴역을 당했거나 아니면 군법 외에 회부된 적이 있습니까? 또는
or have you received an other than honorable discharge? Honorable discharge 하면은 그죠? 명예 제대 외에 이 말이죠. 그래서 명예 제대 외에 어떠한 것들을 받았거나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언제? While in the US Armed Forces에 있는 동안에, 그죠? 미군 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동안. While 하면 못 마는 동안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이거 잘 생각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그 다음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40. Have you ever been discharged from training or service in the US Armed Forces because you are an alien? 자, 여기서 보니까 have you ever been discharged from? Discharged from 하면 어디 어디로부터 퇴역을 당하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퇴역을 당한 적 있냐 이런 말이네요. 자, 이 퇴역을 당하다는 것은 앞에서도 우리가 배웠지만 쉽게 말하면 have you ever been released from이 되겠어요. 아니면 or have you ever been dismissed의 의미겠죠. 퇴역을 당하다 해서. 그래서 have you ever been discharged? Have you ever been dismissed? Have you ever been released? 뭐로부터? From training or service in the US Armed Forces. 그렇죠. Training 하면 훈련. 그렇죠. 그래서 훈련 중이거나 아니면은 service in the US Armed Forces. 그렇죠. 미군 분대에서 근무를 하는 것을 얘기해서 이것이나 아니면 훈련할 때 훈련하는 것으로부터 퇴역을 당한 적 있습니까? 이런 뜻이 되겠어요. Why? 왜? Because you are an alien. 그쵸? Alien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 뜻이 되겠어요. Because 하니까 그쵸? 외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미군 부대에서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은 훈련을 하거나 할 때 여기로부터 퇴역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yes or no로 대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어려운 건 없기 때문에 또 다음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number 41. Have you ever left the United States to avoid being drafted in the US Armed Forces? 자, 여기서 보니까 have you ever left 한 적 있냐? 그렇죠, 이 left라는 것은 leave, left, left죠? 그래서 떠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뜻이 되겠네요. 어디를? The United States를. 그죠? 미국이죠. 왜? To avoid 하기 위해서. 그렇죠? 피하기 위해서 이 말이네요. 자, being drafted in the US Armed Forces. 그죠? 미군 부대에 징집되는 거죠. 그래서 징집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미국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보니까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잘 생각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number 42. Have you ever applied for any kind of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in the U.S. Armed Forces? 자, 여기서 보니까 Have you ever applied 한 적 있냐? 그렇죠, 말 그대로.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네요. 무엇을 위해서? 그죠? For any kind of exemption. Exemption이라는 건 면제네. 어떤 종류의 면제. 그죠? 뭐로부터의 면제냐? From military service in the US Armed Forces. 그죠? 말 그대로 미군 부대의 군복무 서비스네요. 군복무 서비스로부터 면제를 받고자, 그죠? 그래서 군복무 면제를 받고자 군복무 면제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그 다음번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43. Have you ever deserted from the U.S. Armed Forces? 자, 여기에서 보니까 Have you ever deserted? Deserted라는 것은 Have you ever left의 의미가 되겠네요. 그죠? 탈영한 거니까 말 그대로 떠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죠. 뭐로부터? From the US Armed Forces. 미군 부대에서 이 말이네요. 탈영한 적이 있습니까? 떠난 적이 있습니까? 탈영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뜻이 되겠네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려운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number 44. Are you a male who lived in the United States at any time between your 18th and 26th birthdays? 자, are you a male이냐? 그렇죠. Are you a male이라는 거? Are you a man이냐? 이 말이겠죠. 남성입니까? 자, 남성은 남성인데 보니까 who lived in the United States에 살았어요. 그죠? 미국에 살았던 남성입니까? 언제? At any time between your 18th and 26th birthdays. 그쵸? 말 그대로 18번째 그리고 26번째 생일에 미국에 살았던 남성입니까?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이에 미국에 살고 계셨으면은 Yes 아니면은 No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혹시라도 듣다가 질문이 있으시면은 항상 저한테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셰리가 친절하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N400 Ethics 그렇죠. 도덕성 파트가 모두 끝났네요. 자, 여러분, 셰리는 다음 3탄 M400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죠. Supporting the Constitution. 그렇죠. 헌법 지지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제목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Bye.